이집트에서는 분유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은 싼값에 정부가 직접 분유를 공급해 왔는데 갑자기 지원을 중단한 겁니다. 성난 엄마들을 달래가면서 잇속을 챙기는 부류가 새로 나타났습니다. 카이로 정규진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이집트 국영 매장 앞에 아기 엄마들의 성난 목소리가 메아리 칩니다. 이집트는 분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 돈 1,200원에 유아용 분유를 판매해 왔는데 돌연 지원을 중단한 겁니다. 대신 아기 엄마가 수유를 할 수 없거나 쌍둥이를 낳은 경우로 지급 대상을 축소했습니다. 전체 산모의 15%만 혜택이 돌아갑니다. 여기서 제외된 85%, 200만 명의 아기 엄마들은 시중가로 분유를 사야 합니다. 한 통에 우리 돈으로 9,000원, 정부 판매가의 7배가 넘습니다. 한 달에 고작 20만 원을 버는 서민이 감당하기 벅찬 가격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집트군이 분유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한 통 가격이 정부 판매가의 3배. 서민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집트군은 주유소부터 숟가락 공장까지 운영하며 나라 경제의 60%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분유 대란도 군부의 돈벌이 욕심에서 빚어진 게 아니라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카이로에서 SBS 정규진입니다.